영상물 제작사상에다가 레알 지방 흡입수술 받게 된 썰, 번외편. 영상 제작하다가 레알 지방 흡입수술 받게 된 썰, 그 혹시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? 한번 보세요. 굉장히 볼만합니다. 네, 거기서 안타깝게 떨어진 김택수라고 합니다. 지방 흡입수술 받을 거라고. 난 그거 믿고 어차피 빨리 사니까 그냥 막 때려넣었지. 폭식, 음주, 그냥 막 살았어. 근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. 살은 그냥 무작위 안 쪘고 내 인생의 다이어트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지. 그렇게 난 고기하고 하루하루 살컵하고 있는데 그 좀 희한한 우리 사장이 날 부르더라고. 뭐야? 너 인생 포기했니? 너 사람들이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네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. 내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참 먹고 싶다고 볼게. 어?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려봐. 어? 며칠 후. 네? 사장님 진짜 됐다고요? 진짜요? 거짓말 치고. 정말? 와 대박인데 이거. 그래서 지금 난 어떻게 되냐고? 짜잔! 이렇게 변했지. 이건 예전의 나고 이건 지금의 나야. 이제 어디 갈 거냐고? 석훈이랑 소개팅 하기로 했거든. 어우 좋아. 어우 좋다.